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전주지검은 오늘 오전 송 의장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성 뇌물인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.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회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 의장은 이 돈이 경비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